GTS Academy. 안녕하십니까? GTS 골프 아카데미 이성기 부장입니다. 오늘은 다운스윙에서 팔로트루까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스틱을 두 개 준비했는데요. 이 스틱이 꼭 없으시면은 골프채를 준비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공 앞쪽 뒤쪽으로 이제 직선으로 놓아주실 건데요. 이 라인은 이제 볼 전 후방으로 타겟을 향하는 가상의 직선으로 타겟 라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 타겟 라인을 이용해서 다운스윙에서 팔로우까지 연습하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여기 그립 끝을 보시면은 티가 하나 꽂혀 있는데요. 그립 끝에 보시면은 작은 구멍이 하나 있는데 티를 돌려서 이제 약간만 살짝만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볼에서 볼을 보시고 이제 어드레스를 하시고 백스윙까지 하신 다음에 다운스윙을 하실 때 이 티 끝이 이 타겟 라인을 가르치게끔 교정하신 다음에 그 라인을 따라서 스윙을 해주시면 됩니다. 치시고 나서 팔로우 때도 마찬가지로 타겟 라인으로 티가 향하도록 잡아주시고 이렇게 채를 이제 짧게 잡게 되신 상태에서 스윙을 하시면은 연습 스윙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운스윙 때 타겟 라인을 티가 가르치게끔 하시고 팔로우 때도 이렇게 제대로 되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습 방법 꼭 연습장 가셔서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성기 프로였습니다. GTS Academy. PlayGTS.com